One morning, a family gathered to study. 어느 날 아침 한 가족이 평소와 같이 경전을 읽기 위해 모였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앉았는데 아버지는 어떤 부정적인 기운을 느꼈습니다. 가족 중 몇몇이 마지못해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가족 기도를 하고 경전 읽기를 시작하면서 아버지는 한 아이가 자신의 경전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딸에게 방에 가서 경전을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딸은 주저하는 듯이 방으로 가더니 한참이 지난 다음에야 돌아와서 자리에 앉으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꼭 이것을 해야 돼요? 아버지는 마음속으로 모든 의의 원수가 경전 읽기를 못하게 문제를 야기시키려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침착하려고 했으면서 그래 주님께서 바라시는 일이라서 지금 이 경전 읽기를 해야 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딸이 저는 지금 정말 경전을 읽고 싶지 않아요 라고 대꾸하자 아버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고 내 집에서는 늘 경전을 읽는 거야. 아버지가 소리치자 딸은 상처를 받아 경전을 들고 자기 방으로 달려가더니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족 경전 공부는 끝이 났으며 집안의 조화와 사랑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잘못했음을 알고 방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주님의 자녀이자 자신이 사랑하는 딸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것을 알았기에 주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는 주님께 집안에서 사랑과 조화를 다시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 가족이 함께 경전을 읽을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기도를 하는 동안 어떤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가서 미안하다고 말하라. 그가 계속해서 가정에 주님의 영이 다시 함께 하도록 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자 다시금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가서 미안하다고 말하라. 그는 진실로 좋은 아버지가 되고 옳은 일을 행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 딸의 방으로 갔습니다. 방문을 여러 차례 부드럽게 노크했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딸은 침대에서 흐느껴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곁에 무릎을 꿇고서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내 잘못을 사과하마. 그러자 아이의 입에서 주님께서 그에게 가르치시려는 교훈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가 미안하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리고 내 마음이 상하는 것을 원치 않아 라고 재차 말하자 딸은 울음을 그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딸은 경전을 손에 들더니 몇몇 구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의 여리고 섬세한 손이 경전을 한 장 한 장 넘기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딸은 찾고 있던 구절에 이르자 부드러운 목소리로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며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버리고 주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성도가 되며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유순, 온유, 겸손, 인내하며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 주께서 합당하게 여겨 그에게 내리시는 모든 것에 기꺼이 복종하고자 하기를 아이가 참으로 그 아버지에게 복종함같이 하지 아니하는 한 하지 아니하는 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적이라 아담의 타락대로부터 그러하였고 영원 무궁토록 그러할 것임이니라. 딸의 침대 곁에서 계속 무릎을 꿇고 있는 동안 아버지는 이 구절은 바로 나를 위해 쓰여진 거야. 딸이 나에게 큰 교훈을 가르쳐 주었어 하는 생각이 들자 겸손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런 후 딸은 아버지에게 눈을 돌려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아빠. 바로 그 순간 아버지는 그 구절을 아버지에게 적용하라고 읽은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적용하려고 읽은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팔을 벌려 딸을 감싸 안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신으로부터 온 화해가 감미롭게 이루어진 그 순간
사랑과 조화가 딸이 개인적인 경전 공부를 통해 기억하고 있던 그 경전 구절이 성신의 불과 함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 가정은 성령이 거할 수 있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성스러운 면에서 성전에 비견될 수 있는 곳은 가정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는 육에 속한 사람이 머무를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그의 죄를 은폐하려 하거나 그의 교만, 그의 헛된 야망을 만족시키려 하거나 조금이라도 불의하게 사람의 자녀들의 영혼을 통제하거나 지배하거나 강압하려 하는 성향이 있으며 그가 이렇게 할 때 여러 하늘은 스스로 물러가며 주의 영은 심히 슬퍼하나니 주의 영이 물러가면 그 사람의 신권 권선은 아멘입니다. 아론 신권이나 멜기스덱 신권을 소유한 우리는 다음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신권으로 말미암아 어떤 권능이나 영향력도 유지될 수 없고 또 되어서도 아니 되며 다만 설득으로 오래 참음으로 온화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친절함과 순수한 지식으로만 되어야 하나니 이러한 것들은 위선이 없이 그리고 간교함이 없이 영혼을 심히 크게 만드느니라. 이런 그리스도 같은 성품으로 생활하고자 한다면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에는 다툼이 발붙일 곳이 없게 됩니다. 이에 너희도 너희의 범법을 서로 용서하라. 이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그 이웃이 내가 회개하노라 할 때 그 이웃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는 자 그는 스스로를 정죄 아래 들게 하였음이니라.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아빠. 평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정에 평화가 깃들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유순해야 한다. 달리 말씀드리자면 주님의 뜻과 권능에 복종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가서 미안하다고 말하라. 주님은 우리가 온유해야 한다. 즉 기질이 온화하며 부드럽고 순하며 쉽사리 화나 짜증을 내지 않고 복종하며 부상 중에 인내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겸손해야 한다. 즉 자신을 낮추고 삼가며 온순하고 유순하며 교만하거나 거만하지 않고 잘난 체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미안하다. 내 잘못을 사과하마. 주님은 우리가 인내해야 한다. 즉 불평하거나 조바심 내지 않고 악을 이기는 품성을 가질 것과 다치거나 상처를 입어 고통스러울 때도 침착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랑으로 가득 차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또 내 마음이 상하는 것을 원치 않는단다. 그렇습니다. 앞에서 주님께 도움을 청했던 아버지와 같이 주님은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가 사랑의 팔로 딸을 감싸 안았던 것처럼 우리가 참되게 회개한다면 주님 또한 팔을 벌리셔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성도가 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합하게 되어 하나님의 친구가 될 것입니다. 저는 구주의 속죄가 실제하며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따르려고 했을 때 그 속죄 권능으로 우리 자신과 가정은 깨끗하고 정결하며 거룩하게 된다는 점을 간증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하고 의로운 이이시며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